한때 K리그를 주름잡았던 전통의 명가 수원 삼성이 이제 2부 리그 강등을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. 오늘은 종료 직전 이른바 극장골을 내주고 다 잡은 경기를 놓쳤습니다. 최희진 기자입니다. 수원은 최약체로 꼽히는 시민구단 인천을 상대로 먼저 두 골을 뽑아내며 기세를 올렸습니다. 한 달 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염기훈이 골까지 터뜨리며 공격에 앞장섰습니다. 하지만 수비가 문제였습니다. 후반 41분 패스 한 방에 수비진이 뚫리며 김용원에게 골을 내줬고 후반 추가 시간 3분 수비진이 우왕좌왕하다 진성욱의 발리슛에 또다시 골문을 열어줬습니다. 다 잡은 승리를 놓친 수원 서정원 감독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. 클래식 12팀 가운데 9위로 추락한 수원은 하위 6팀끼리 강등 탈출 싸움을 펼치는 하위 스플릿행을 확정했습니다. K리그를 4번이나 제패했던 수원이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진 건 창단 후 처음입니다. 선두 전북은 전반 7분 로페즈의 중거리 슛으로 성남을 1대0으로 누르고 올 시즌 32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프로배구 컵대회에서 우리카드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19연패 끝에 창단 후 첫 승을 거뒀습니다. 헝가리 출신 새 용병 파다르가 44점을 몰아치며 강렬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. SBS 최희진입니다.